아유, 그래갖고 결혼하니까 실감나? 어? 실감나 이제? 아직까지는 살짝 실감이 안 나. 아직 집에서 있으니까. 어, 근데 아까는 좀 실감. 아까 엄마 아빠 만나서 한복 입고 왔을 때는 그러니까, 실감이 좀 나더라.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그냥 네 친구가 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, 어. 아까 오니까 진짜 실감 나고, 아유 우리 딸이 벌써 시집을 갔구나. 오빠도 뭐가 나쁘냐? 응? 안 나서. 애지간히 해. 애지간히 해. 애지간히. 아, 너무 속상해. 너무 마음에 들어. 엄마는 몇 살 때 결혼했어? 엄마? 그때가 몇 살이냐면 28. 오, 일찍 했네. 야, 그때는 저기야, 엄마는 어떻게 만났어? 엄마는 동네에서 저기 그 막내 삼촌이 친구? 막내 삼촌이 같이 배드민턴 치고 막 그랬었어. 아빠랑? 고등학교 3학년 때, 막내 삼촌 고3 때. 아빠가 먼저 엄마를 좋아했어? 몰라, 좋아한 거지. 서로. 서로 간에 좋아했나 어쨌나 왜 그런 걸 자꾸 물어 쑥스러워. 쑥스러워 하시네. 그 그래? 몇 년마다 이제 그런 게 막 달라져? 뭐 기분이라던가 아니면 똑같아? 막 설렘과 이런 건 없어진 지 오래잖아. 없어진 지 오래고. 아 설렘. 아 설렘 조심해야 되는데. 저 단어만 들으면 생각이 나네. 아니 설레고 그러는 거는 뭐. 처음엔 초반에만. 아니 초반에도. 안 돼. 피카 빨리. 설렜어? 설렜어? 또 엄마한테 뭐 그런 설렜냐고 물어보냐? 아니 다 설렘은 있는 거야. 아니 옛날에는 있었지. 지금은 막 그냥 정으로 사는 거죠. 와 어떡해. 아버님 TV 보실 텐데. 아 뭐 딸이 물어보니까 또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. 그럼요. 그럼 쑥스러우셔서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 거지.